상가에 센 노래도 즐겁다. 희망의 아침 해가 바코다에 웃는다. 이루마루트에 돌아구모락하며 귀걸이 한 나가지 꽃을 들고 선지한다. 오늘 준비한 곡은 꿈에 본 내 고향으로 너무나 유명한 한정무 선생의 데뷔곡입니다. 앞서 광고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적도통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애창가라는 곡종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곡이 너무나 유명한 또 히트곡이죠. 대동강 달밤이 같은 음반에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연초에 발표가 됐는데요. 시점상 이 당시 적도라는 말이 등장을 한다면, 노래에 등장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군국가요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만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입수해서 적도통신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역시 짐작했던 대로 군국가요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북으로는 알래스카 턱 밑까지 또 남으로는 이른바 남양군도라 그러죠. 적도의 여러 섬까지 이렇게 진격을 해서 남북으로 그렇게 최대의 판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도통신 같은 노래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한정무 선생은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말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데뷔곡부터가 이런 군국가요로 기록되는 좀 불명예를 안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무 선생의 이력을 보면은 빅터 레코드 전속 가수로 1943년에 데뷔한 것 외에 굉장히 이색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신문 기사는 1949년에 보도된 것인데 징병 갔던,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에 일본군으로 끌려갔던 300여 명이 일단 북한으로 귀환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38선을 넘어서 이남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경찰이 일단 수용을 했다는 그런 기사인데 한정무 선생이 바로 이 징병 갔던 300여 명과 같은 케이스였습니다. 한정무 선생과 함께 징병으로 끌려갔던 분의 증언을 보면은 일제시대 말에 일본군의 징병이 돼서 북쪽으로 배치가 됐답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있었죠. 그래서 북쪽으로 갔는데 뭐 변변히 아마 싸워보지도 못한 채 포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련군 포로 수용소에 두 분이 함께 이제 갇히게 됐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정무 선생이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소련이 공식 참전을 한 시점이 1945년인데 바로 그때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하튼 증언을 남긴 분은 아니 그래도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고향도 같은 평양 쪽이고 나름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속하게 혼자만 탈출을 하고 나만 버려두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50년대에 두 분이 우연히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아니 한정무 왜 나를 그때 두고 혼자만 탈출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일제시대 말에 아무리 연예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뭔가 안 맞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가 틀리면은 징병, 징용 이런 것들로 끌려갔다는 것을 한정무 선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소련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서 어찌됐든 아마 고향으로 돌아왔을 한정무 선생은 해방도 아마 고향 평양에서 맞았던 것 같습니다. 40년대 후반은 북한에서 지냈고요. 그때 어떤 음악 활동을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무대에도 서고 음반도 녹음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발표된 노래, 앞서도 말씀드렸던 꿈에 본내 고향입니다. 그 밖에도 에레나가 된 순이라든가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부르셨죠. 하지만 한정우 선생은 가수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사를 통해서 그 사정을 알수 있습니다. 1960년 기사인데, 가수 한정우 씨 사망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사실 한창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정우 선생은 가수로 활발히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은 작사, 작곡도 꽤 남겼습니다. 음악적인 또는 뭐 문학적인 재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1961년 음반 안정혜 선생의 바 블루스라는 노래인데요. 여기 보면은 작사자가 고 한정무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작사 작곡자 이름 앞에 고를 붙이는 경우는 돌아가신 직후에 종종 볼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960년 연말에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한정우 선생이 일종의 유작으로 남긴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음반에도 고 한정우라고 이제 굳이 표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 한정우 선생의 데뷔곡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데뷔곡이 궁극가요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정우 선생의 데뷔 당시의 목소리, 또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는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도통신 한정우 선생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가에 뱃노래도 즐겁다 희망의 아침 해가 바코다에 웃는다 이루마루트에 돌아구모락하며 비거리 한나가지 꽃을 들고 선지한다 Thank you.